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8월 12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강원도 충청북도에는 운전고도 만에서 2만 피트 하층이 탐지되고 있고 남부지방은 운전고도 만 피트의 하층이 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로 발달한 강수대가 탐지되고 동해에서 동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고도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으로 하층은 운전고도 1500비트 이하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가시거리 1km 내외, 그 밖의 지역은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30노트 내외 불고 있으며 서해안 지역으로 10에서 20노트, 그 밖의 육상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1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해 해상 및 동해 해상에는 20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남해 해상 10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강수가 내리는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1에서 5km 예상되며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이하 저시정이 있겠습니다. 인천 FIR 만 피트 이하 착빙은 없습니다. 서해 군산 북서부 섹터에 3000피트 이하 보통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충청북도, 전라권, 경상북도 서부, 오후 18시까지 강원도, 밤 24시까지 충남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 18시까지 제주도에 오후 12시부터 밤 24시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전북 동부, 경북 서부, 북동 내륙에는 급변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에 15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제6호 태풍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8시까지 제주도에 오후 12시부터 밤 24시 사이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동부, 경상북도 서부, 북동 내륙에는 북변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8월 12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